갑니다. 어떻게 갈까요? 바로? 와도 되나요? 이 노래는 왜냐하면 바로 그냥 막걸리 때려버려야 되니까 맞죠? 자,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인성 최영훈입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라고 제가 한번 노래는 아주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인수동 대표로 나왔습니다. 네. 예, 즐겁게 화이팅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가족분들 함께 하시잖아요. 네. 혹시 아내분도 계시나요? 네, 계십니다. 아내분에게 한 말씀 하시죠. 여보, 사랑해! 이야! 자, 우리 막걸리 한잔 갑니다. 음악 주세요! 저는 등수 생각 않고 우리 강북 구변에 대해서 즐겁게 노래 부르고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우리 노래자랑의 취지입니다. 물론 1등, 2등 다양한 등수가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참가하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1등입니다. 제 말에 공감한다면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순위보다는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흥을 돋군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강북 구민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가 또 왔어요! 박수는 모이며 엄청난 시너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구청장님에게 환영의 박수! 우리는 한마음, 우리는 원팀, 우리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
노래 자랑은 냉정합니다. 인기상,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가상 분들입니다. 먼저 인기상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5번 삼양동의 장철리.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에 그대 안개빛 올라오십니다. 네, 축하드려요. 우리 구청자님께서 다 오시면 할까요? 다 오시면 한 번에. 자, 다음은요, 장려상. 장려상 참가번호 12번 와우 송중동의 김용원님. 아,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아. 자, 다음은 우수상. 우수상은 삼각산동 참가번호 6번 유현규님. 유현규님 정말 고음을 제대로 뽑아냈어요. 마치 겉모습 보시면 알겠지만 삼손 같은 분이에요. 네. 최우수상 1등 형은 응원상 1등 우수상 올라왔습니다. 자, 최우수상이 발표되는 나머지 분들은 참가상 마음의 박수입니다. 자, 최우수상 축하드립니다. 2024 강북구민 가요제 1등 참가번호 7번 인수동 최영훈. 네, 찍으세요. 장려상 우리 송중동의 김용원님 축하드립니다. 경청권 드립니다. 뒤로 돌아서 마음껏 뽐내세요. 자, 다음은 우수상 유연균이 삼각삼동. 유연균이 멋져 보여요. 영광의 체육상 인수동의 최영훈. 단체 사진 사랑할게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시고 이따가 또 찍으시면 되잖아. 아, 단체 사진 먼저. 자, 너무 뒤로 가면 위험하니까요. 의자 조금 뒤로 밀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참 수상자분들 멋지지만 함께 해주신 다른 참가자분들도 최고였죠? 우리 수상하지 못한 참가자분들을 위해서 박수!